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들 핫도그TV의 각자 파워. 자, 오늘의 컨텐츠는 게임을 통해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게임을 통해서? 어떤 게임이냐? 여러분이 앞에 있는 안대를 쓰시고 토끼를 뽑아주실 건데요. 이 토끼에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직접 가서 안대를 쓴 상태 가장 첫 번째로 손에 나는 음식 3개를 골라오신 겁니다. 하여튼 장소가 중요하네요. 네, 장소가 중요하죠. 첫 번째 라운드 장소를 뽑아주세요. 그냥 하나씩 뽑읍시다, 일단. 네. 여러분들은 알겠죠, 지금?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바꿔요, 말아요? 뭘 바꿔? 저랑 이 사람이랑. 뭘 알아야 바꾸지, 나 안 바꿔.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네. 자, 첫 번째. 그러면 서로 걸 이렇게 보자. 하나, 둘, 셋. 바꾸자. 난 그냥 안 바꿀래. 하나, 둘, 셋. 경기도 시내 주방이고요. 아침입니다. 먼저 하세요. 저부터요? 네. 그냥 하면 돼요, 지금 네. 상태에서? 안내해주세요, 안내. 여기 뭐가 있었는데? 이거.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여기 어디야? 그걸 놔두면 조심해라. 오케이, 여기서 하나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 손 조심하셔야 돼. 물어다 툭 건드리면 먹어야 됩니다. 어, 다 왔어. 첫 번째 음식은 고르셨고요. 어디 들어가세요? 어! 두 번째 음식 고르셨고요. 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바로 밑에 있다. 좋았다. 자! 경기동 씨, 레몬 골랐습니다. 자, 경기동 씨의 음식. 먹을 게 한 개도 없었네, 애초에. 어, 자, 여기 삼겹살 있고요. 만두 있고요. 오징어 있는데. 자, 그러면 요거 이따가 먹방하고 저는 저랑 같이 갑시다, 일단 마트로. 지금 얼굴을 다 가리고 계신데 그 상태에서 집어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는 재열 씨가 자주 이용하는 유마트예요. 좀 위험하니까 그 앞에만 좀 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조커 일로. 일로 가? 저 어디로 가? 추천 좀 해줘. 양쪽 다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응. 이쪽이야? 사람은 아니겠지? 어, 사람은 아니야. 건드려도 돼. 오케이, 됐어. 하나 골랐어. 고른 거야? 어, 자, 이거 들어. 자, 다음. 아, 과자잖아. 맞으면 다행이야. 어디로 가? 앞으로 딴 데로 가주세요. 앞으로 올 거야? 네. 하나 오른쪽. 하나 오른쪽, 이쪽으로? 여기서 뭐 어떻게 할래? 이쪽이 좋아, 이쪽이 좋아. 어, 다 좋아. 응. 오케이. 손 뻗으면 여기 깎아지. 오케이, 어, 됐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다음은 자, 그 다음 좀 괜찮은 대로 추천해드릴게요, 이번에. 어, 무서워. 더 가도 되고, 여기서 땡 쳐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돼요. 왜? 열어드려요, 열어드려요. 여기 알림 써있어요. 채소 및 과일은 손으로 눌러볼 경우 악력으로 인해 상할 수 있대. 아, 채소 및 과일이라는 소리네. 힌트였어요, 여기. 아, 여기 고기 및 냉동식품은? 어, 만주희 씨. 아, 왜 말해줘요, 그런 거. 오케이, 끝났어. 자, 집었어, 집었어. 여기 뭐야? 그대로 집어. 진짜요? 그대로 집어. 뭔데? 자, 안대를 벗어주세요. 이 많고 많은 음식 맛있는 것 이 맛있는 것들 세계에서 어떻게 이걸 밑에를 뽑아. 아, 스트레스. 야, 뭐하러 마트 뽑았냐? 이럴 거면 너 너무하다. 좀 이런 거 추천한다며 네가. 내가 언제 추천했어? 카메라 돌려봐. 추천했나? 추천한다 그랬어요. 왼쪽도 괜찮고 오른쪽도 괜찮다고 했는데 왼쪽에 염색약 있었고요. 오른쪽에 커피 가루 있었어. 맛있겠다. 너 맛있네. 야, 너가 이겼다 이번 판은. 맛있어.
오! 오, 냄새 좋아. 안 좋아. 가공햄 몸에 안 좋아. 응? 너 앞으로 삼겹살 먹지 마. 응? 삼겹살은 가공햄 아니야, 멍청아. 응? 나 멍청이야? 맞아. 맛있어. 꿀맛이야. 야, 이거 맛있다. 여러분들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진짜 맛있는 그래놀라야. 야, 그리고 그거는 어디 형님 출소할 때나 먹는 건데 이거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상황으로 좀 먹읍시다. 딱 똘마니가 생겼으니까 너 똘마니 역할하고 내가 이제 출소한 거야. 이사육방의 7번 출소. 아, 그래 팀장님. 어, 그래. 너 못 본 새 살이 많이 쪘다. 네, 형님. 형님 앞으로 죄짓지 말고 행복하게 하십시오 형님. 그래 그래. 아이 고맙다. 아니 맛있죠. 죄짓지 말고 행복하게 하십시오 형님. 그래. 너 속도 한 번 안 할래? 아, 난 안 싫어해. 야, 딱 레몬 먹을게요. 레몬. 오! 오 쉣! 어, 근데 레몬이 좀 맛있네? 응? 레몬 맛있네? 레몬이 어떻게 맛있어? 오! 왜 이래 얘? 그 사우나 가면 온탕에 있다 냉탕 들어갈 때 짜릿함 있죠? 딱 그 기분이에요. 다음 라운드 아주 제대로 집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먹어볼게요. 아, 오케이. 이거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감 잡으셨나요? 네. 두 번째 라운드 두 분 다 뇌를 써주시고 감소를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아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 앞 이마트 편의점. 아, 거기야 뭐 그냥 족발 짓고 편육 짓고 그냥 콜라 하나 싹 지워갖고 내가 가라 만든 배. 아! 가라 만든 배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니, 알지! 어디쯤 두 번째 칸 중간 약간 하단부에 딱 들어가 있어, 이씨. 내가 가라 만든 배 사이다. 최고 그거 먹으면 완전 수치 까! 그 편의점이랑 또 하나는요? 하나는 책자입니다. 아, 음식 책자가 있어요? 네. 오케이. 음식 책자는 두 가지를 고르는 거고요. 편의점은 세 가지입니다. 봅시다. 오, 뭐야? 지금 뭐 연어, 뭐 햄버거, 한식, 다 있어요. 아, 이게 제일 좋네. 좋은 거 천지네. 자, 앞에 놓여져 있고요. 두 분이 가보세요. 아니, 뭐가 뭔지 알았어. 일단 싸우는 프레임 하지 마. 아, 너 원하는 거 가져가 그냥. 뭘 원해? 왼쪽 거 원해? 오른쪽 거 원해? 딱 말해. 나 왼쪽 거. 왼쪽 거 알았어. 아, 자, 자, 자. 아니야, 아니야. 하나, 응. 둘, 셋. 자, 피디들 숙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제가. 오케이. 아, 제가 카탈로그네요. 딱 보니까. 카탈로그 넘겨드려요? 바꾸고 싶어요? 네. 저 바꾸고 싶어요. 아, 제가 편의점 할게요, 그럼. 양보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깎읍시다, 이걸로. 네,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바꿀게요. 양보하는 자에게 하나, 복이 있나니. 둘, 셋. 저 알고 한 거예요. 괜히 알고 한 거라고요! 용기동 씨 말대로 흘러가. 그러고 지금 되게 열받아.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자 그럼 카탈로그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대 써주시고요.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싹 보고 있을게요. 그럼 당신이 스톱을 하세요. 스톱! 아, 예. 자, 여기서 여기 도와주세요. 그대로 지금 밑에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이거 왜? 아, 왜 웃어? 나 이거 자, 하나 더 걸릴게요. 하나? 자, 제가 또 다른 거 보고 있을게요. 뭐지? 이상한 데만 펴놓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너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저 거기부터 두 칸만 넘겨주세요, 세이브. 그걸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로요? 네. 저 분명히 두 칸 정확히 넘겼어요. 아, 짱! 잠깐만요, 자,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여기가 왼쪽 끝이고 여기가 오른쪽 끝이에요. 아, 그러면 저 왼쪽에. 네. 보통 메인은 위에 있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 자, 안돼, 안돼를 벗어주세요. 안돼 벗어주세요. 자, 아직 보지 마라. 보지 마. 자, 자, 보지 마, 보지 마라. 자, 자, 왼쪽 거부터 보세요. 하나, 둘, 셋. 모닝 팬티 세트. 아, 뭐야 이게? 머핀 가공빵 아이스 카 아메리카노 팬티 사이즈. 오케이, 축하요. 써보고요. 오케이, 진짜 메인 요리는 여기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마라.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모닝 팬티 세트랑 마라탕 시켜주세요. 저는 편의점 가서 오지게 저 와인 한 병 세릴라니까. 자, 가시죠. 아, 렛츠고. 아, 진짜 개빡쳐. 여기 지금 볼펜이랑 뭐 콘돔이랑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알았어? 다 보면 알죠? 볼펜이랑 콘돔 있는데 뭐.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맥주.
갈배 사이도 한번 찍어보세요. 나라 등등배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니 알지. 어디쯤 두 번째 칸 중간 약간 하단부에 딱 들어가 있어 이씨. 그거예요? 네. 미친. 다 다음. 여기는 컵밥 라인이고요. 여기는 중국 라인이고요. 여기 이제 햇반이랑 이제 컵라면 라인이 시작되거든요. 요쯤에 이제 컵라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컵라면은 그거?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가 더 있을까요? 이제 냉동 하나 먹어야죠. 이제 요 라인이 현육, 뭐 족발 이런 거 있는 라인이거든요. 네, 정확해요. 왜 그걸 찍었어? 오, 자 이제 안 돼 버튀어 먹게 드릴게요. 안 돼, 벗고 했네, 이 정도면. 네, 족발 있고요. 아, 철판 뽑기. 아,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네. 자, 아니 그 많은 배들 책자 좀 줘보세요. 아, 뭐 멘트도 없이 그냥 먹어, 이 사람. 그냥 배고픈가 봐. 와. 누가 땡겼어요, 매워? 아, 근데 좀 대화를 하면서 먹어요. 근데 시다로운 게 아니잖아요. 먹방으로 먹잖아요. 저 좀 먹어볼게요. 이 마라가 엄청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정말로. 전 그 중에서도 진짜 싫어합니다. 특히 저는 마라의 그 두부. 두부 맞아요, 이거? 예. 이게 너무 싫어요. 아까 두부 잘했는데. 그 두부 말고 이 두부. 아. 이게 저는 진짜 이렇게 많은 게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향이 너무 다 배어 있어서 먹기가 힘들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네. 맛있는 게 뭔지 하나하나 먹으면서 이건 맛있다. 아, 맛있는 게 없다고요. 아, 왜 맛이 없는지를 설명했다가 왜 싫어요? 최루탄 먹는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왜요? 공감할 걸? 최루탄 아니 근데 나도 마라 싫어하는데 나도 공감하는데? 그니까 우리 광고 하나 했어요. 아니 우리는 맛있는 걸 광고하는 그래. 사람들이야. 우리는 거짓말 치지 않아. 맛없는 걸 추천할 수 없어. 그 특유의 이 향신료 향이 안 맞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맞더라고. 나는 진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좋아할 것 같아. 아니 이걸 먹어봐 이거. 흰 버섯? 네. 괜찮을 것 같아. 또 한번 생각을 바꿔봐. 생각의 전환.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니 누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마라 싫어하는 사람 죽었다 깨도 못 먹어요. 저랑 재열 씨는 사실 마라의 맛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갖고 즐기질 못하니까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라 이 맛의 마라를 마라. 먹는 거다라는 걸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 그래. 자 오늘 이렇게 눈 가리고 각자 먹방을 해봤는데 재밌었어요? 소박하니 재밌었어요.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 눈 감고 연습을 미리 해놔야겠어요. 이거를 딱 집어가지고 네. 딱딱딱 그 앞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가다가 딱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핫도그였습니다. 시작. 안녕.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와, 와.